I'd like to send this to Korea. What are the contents? 부피가 크거나 운반하기 어려운 물건은 택배로 보내는 경우가 있죠. 배송하다 라는 동사로 send와 ship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배송이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Do you ship overseas? 와 같이 말하고 이것을 한국으로 보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I'd like to send this to Korea 라고 말하면 됩니다. 항공우편은 airmail, 선박우편은 surface mail이라고 하죠. 항공우편으로 할까요? 선박편으로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by airmail or surface mail 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항공우편으로 해주세요 라고 할 때는 airmail please, 선박편으로 해주세요 라고 할 때는 surface mail please 와 같이 말하면 됩니다. 내용물이 뭔가요? 라고 물을 때는 what are the contents? 또는 what's in the package? 와 같이 말할 수 있는데요. contents는 내용물, package는 수포라는 뜻입니다. 금요일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경우 it should get there by Friday 와 같이 말하면 됩니다. 도착하다 라는 표현은 get there, 금요일까지 라는 표현은 by Friday 라고 표현하죠. until은 주로 언제까지 상태가 지속될 때, by는 동작이 완료되는 시점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우체국에서 편지를 보낼 경우 이 편지를 항공우편으로 보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I'd like to send this letter by airmail 와 같이 말하면 됩니다. 우편요금을 postage라고 하죠. 우편요금이 얼마인가요? 라고 말할 때는 How much is the postage for this? 와 같이 말합니다. 본문 스크립트가 포함된 해설 강의는 다음 카페 국내파 영어연수 방문하시면 PC에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원어민 대화 내용 들어보실까요? Let's listen to the dialogue once again. I'd like to send this to Korea. What are the contents?